지난해 월간 사용자가 많은 분야별 국내 앱은 이커머스의 경우 쿠팡, 금융은 모바일 ISP, 동영상은 유튜브로 나타났습니다. 앱데이터 측정 업체 앱애니는 26일 지난해 iOS와 구글 플레이 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커머스 기반 쇼핑 앱 중 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앱은 쿠팡입니다. 이어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티몬, 옥션, 홈앤쇼핑, CJ몰, GS샵, 지그재그 순으로 월 실사용자가 많았습니다. 은행권에서 출시한 앱을 제외한 금융 앱 중에서 월간 사용자가 가장 많은 앱은 모바일 ISP입니다. 다음으로 토스, 페이코, 클랩머니, 뱅크샐러드, SSG페이, 머니매니저, 페이나우, 엘페이, 네이버 가계부 등입니다. 멤버십 앱은 실업의 월간 사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OK 캐시백, 해피포인트, T멤버십, 올레멤버십, CJ1, 유플러스 멤버십, 클립, 엘포인트, 마이홈플러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동영상 앱은 유튜브가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옥수수 순으로 이용자 수가 많았습니다. 이어 비디오 포털 트위치, 올레 TV 모바일, 브이라이브, 푹, 넷플릭스 등의 순입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유튜브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앱을 사용하시는지요? 라이브 썰 최서원이었습니다.